번째,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이 불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붙들어줬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됩시다. 또한 말씀에 붙들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적인 솜씨를 통해서 각종 생명들을 만드신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에게는 밝은 빛과 뜨거운 열기를 주셨고 물속을 자유로이 헤엄치는 물고기에게는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와 헤엄칠 수 있는 꼬리를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날은 독수리를 위해서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두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의 대표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보아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생김새를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김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됐던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왕. 즉 모든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는 왕과 같은 존재다. 아시죠? 나는 왕과 같은 존재.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존재로 아주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그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기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 땅에 자신의 소유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자연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은 아담에게 위임된 것이었으며 아담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문제는 아담과 그 후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 통치하고 잘 경영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권위와 땅을 다스리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적게는 가정과 자녀들이며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고 크게는 사역과 교회와 여러분이 소유한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처럼 권위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는 잘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요셉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흘러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처럼 현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성령님 이 시간 먼저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권위가 잘 사용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고 주위로 흘러가도록 오늘 통로가 열릴저다! 네. 여러분은 하위 법칙이 상위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연은 생명체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체의 법칙은 정신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칙들의 제일 높은 곳에는 영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영적인 세계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충만을 경험할 저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배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자궁과 같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아멘.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은 성도된 우리의 몸 바깥이나 외부가 아닌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안 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근원 어디에? 어디에? 몸에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께서 밖으로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자,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만들어내신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밖으로 드러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뭐로 충만하게 돼요? 요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해 지쳐있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합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욕이 넘치고 하늘에 임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식하고 조급하며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에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성령을 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제대로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계속 잡다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계속 지치게 만듭니다. 예? 이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을 우리가 성령으로 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사업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고 어려움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성령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 오늘 이 자리에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을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압니다. 작은 신음의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의욕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부듯이 하셨음에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활동적으로 두루 다니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시험과 고난으로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한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며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복이란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복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단어는 평화롭거나 화목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전투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에 반대하는 난관과 문제들, 마귀의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힘들더라도 죄와 타협하거나 문제에 짓눌려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산을 만날 때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산들을 옮기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큰 산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에 던져 빠질지어다. 또한 우리의 어둠에 빼앗긴 축복의 산지를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야곱의 열두 지파 자손들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땅이 비좁으니 더 큰 분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님이라도 내가 무하해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정복하기 힘든 산지가 있다 해도 또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니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산지를 차지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고난, 염려의 산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산 말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도 정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력? 오늘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의 세력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면서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낙심을 주고 방해하는 사탄을 쫓아냅시다. 악령아 물러가라. 미혹하는 영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질병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도 정복하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고 그들의 철병거를 성령의 불망망이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전투정신을 주시옵소서. 사단의 엄청난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험과 사단의 산재를 정복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방법을 내 발 아래 놓고 다스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변혼해졌느니라. 아멘.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편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평화가 가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사 한 사람 때문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영적 영향력이 미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큰 성령의 영향력을 끼친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부음을 받아 주의 신실한 종이 되면 가정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사업에서 사장의 성령에게 붙들림 받으면 그 사업이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시작 옆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나면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삶을 다스리고 샬롬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삶과 일세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편안과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2의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을 살려주시고 모든 사단을 대적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나는 왕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나는 왕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형상을 품은 자로서 성령과 함께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